오늘 시장 남은 시간을 정리를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데일리온 서영원 전문가에게 오늘 장 마감 전략, 이번 주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할지 도움을 받아보겠습니다. 전문가님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반갑습니다. 자, 오늘 시장은 또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하루 걸러서 이렇게 변동성도 심하고 환율도 막 올라가고 어떻게 좀 대응하고 오늘 마무리해야 될까요? 네, 맞습니다. 사실 전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나라 시장이 유독 강한 흐름들을 좀 보이면서 수요일 날 빠졌던 부분들을 전부 만회하는 흐름들이 나타났다는 점 상당히 좀 긍정적이었습니다. 하지만 다시 한번 좀 약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요. 미국의 PPI 지표가 예상치보다 좀 상회한 흐름들을 보여줬습니다. 이로써 지금 현재 CPI 지표, 그다음에 PPI 지표, 소매 판매, 고용 지표까지 모든 것이 금리를 추가적으로 인상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었다라는 점에서 시장에서는 좀 거기에 따른 공포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는 글로벌 시장에서는 달러 인덱스가 좀 강세를 보이면서 104.34포인트까지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이고요. 당연히 그러다 보니까 원달러 환율은 약세로 전환되면서 1300원을 좀 돌파시키는 흐름들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. 그러다 보니 외국인 수급들은 그동안에 상승했던 종목들에 대해서 차익 실현 매물들을 특히나 좀 크게 내놓고 있는 모습인데요. 전반적으로 시장이 약한 모습들도 있지만 특히 최근에 좀 강하게 상승을 했던 2차 전지 시가총의 큰 종목들 같은 경우 차익 실현 매물들을 상당히 크게 내놓고 있습니다. 에코프로비엠이 1.42%, LNF 5.9%, 그다음에 에코프로가 8% 넘는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. 하지만 지금 시장에서 1월 달부터 지금까지 코스피 지수에서 외국인들이 7조 원 넘게 매수세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하락폭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는 않고요. 종목별 순환매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업종별 순환매를 좀 노리시고 특히나 좀 이미 상승되어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는 좀 조심하실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 실적 발표와 함께 FOMC 의사록이 수요일에 또 공개가 될 것이고요. 그 흐름들이 결국 우리나라 시장에는 목요일에 영향을 미칠 텐데 다음 주 목요일은 또 금통위까지 놓여있는 상태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좀 불확실성이 좀 커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코스피 지수는 결국 하단 2430, 상단 2500 전후에서 박스권 장세로 이어지면서 좀 강한 시세보다는 종목별 순환매를 좀 보일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종목별 접근을 좀 진행하고 계신 분들은 일단 다음 주로 좀 밀어놓으시면서 좀 대응을 해나가 보시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관님 오늘 또 좋은 전략 소개해 주셨고 순환매 어쨌든 장세 계속 저희가 좀 추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. 이번 주에도 고생 많으셨고요. 다음 주에 또 좋은 전략 가지고 찾아와 주시기 바랍니다. 고맙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.